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세지 혜지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핑키 인경입니다. 아, 오늘의 실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실험은 저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클렌징 폼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화장품 뒷면에 보면 약산성이다, pH가 몇이다 이런 말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pH가 뭐고 왜 이런 부분이 포커스 돼서 홍보가 이뤄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폼도 보면 pH 약산성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뭔지 사실 설명이 하나도 안 써있거든요. pH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화학 분야에서 물질의 산과 염기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는 건데요. pH 0부터 14까지 분류해서 표현을 할 수 있고 표준 온도 압력에서 중성인 경우에는 pH 7로 표현을 됩니다. 그리고 pH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염기성 혹은 알칼리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인체의 경우 pH 지수가 평균 7.4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실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오늘 실험은 약산성 클렌징 폼과 일반 클렌징 폼 사용 전후에 피부 pH 변화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피부 pH와 피부 장벽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피부 장벽을 평가할 수 있는 경표피 수분 손실량을 함께 측정해 볼 건데요. 여기서 경표피 수분 손실량은 피부 표피에서 시간당 수분이 얼마나 손실되는지 그 정도를 의미하는 측정값입니다. 흔히 TEWL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제 실험은 어떤 장비를 활용을 하시는지. 피부 pH는 pH미터를 이용하고 경표피 수분 손실량은 태워미터를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pH미터는 말 그대로 피부 pH 지수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기준 정극과 지시 정극이 하나의 유리 정극에 배치되어 있어서 측정을 통해 피부 pH 지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태워미터는 피부의 TEWL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태워미터 프로브 헤드 실린더 내부에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두 종류의 센서가 있으며 간접적으로 피부의 수분 증발 밀도 기울기를 측정하며 측정된 값으로 증발 속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클렌징 폼으로 벗겨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실험을 마쳤습니다.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먼저 제일 중요한 pH 지수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클렌징 폼 사용 부위의 경우에는 세안 전 지수가 pH 6.00, 세안 후 지수는 pH 6.56으로 세안 후 피부 pH가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산성 클렌징 폼 사용한 부위는 세안 전 pH 6.03, 세안 후 pH 5.51로 세안 후 피부가 약한 산성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EWL의 변화율을 확인해 볼 건데요. TEWL은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로 세안 후 변화율이 적을수록 피부 장벽 손상이 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클렌징 폼으로 세안했을 때 TEWL 변화율은 13.740%였는데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했을 때 변화율은 3.242%로 역시나 약산성 클렌징 폼 사용 시 TEWL의 변화율이 적어서 피부 장벽 손상이 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클렌징 폼보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산성 클렌징 폼이 이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막 더 막아준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약산성 클렌징 폼을 사용한 경우 피부 산성막의 손상이 덜해서 피부 pH 지수가 약산성으로 유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피부 장벽 손상이 덜해서 일반 클렌징 폼에 비해서 TEWL 증가폭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선생님? 약산성 클렌징 폼, 피부 장벽 손상을 줄여주고 건강한 pH 상태를 갖게 도와준다. 자, 오늘 실험도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다음 실험도 기대해 주실 거죠?